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이세요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지난 1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보복성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까지 꺼내들었어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한국 대리기 단순히 그 반도체 원료 세 가지에 대한 규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현지의 표정은 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일본 도쿄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온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일본은 지금 날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도 요즘 장마여서요. 네네. 호우가 집중적으로 오는 바람에 예, 그쪽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 네. 그 한국에서 수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뭐 많이 그 탑뉴스를 장식하는 뉴스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네. 일본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언론의 전체적인 반응은 우리보다는 훨씬 침착한 편이죠. 네네. 이 보복성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은 올해 들어와서 뭐 어느 정도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었. 던 것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찬성과 반대가 이제 양쪽이 다 있는데요.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본이 그 G20를 그 마치자마자 이런 식으로 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그 표방했던 네네.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하는 게 아니냐. 뭐 마치 미국과 또 과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행했던 그런 나쁜 버릇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경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완강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그 조치는 안전보장상 신뢰 네, 이 부분이 흔들렸기 때문이고 네. WTO의 규정에도 그 안전보장상의 이유로는 무역 제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WTO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그 일부 또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거 특히 중국이 2005년에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하죠. 네네. 아, 센카쿠가 아니, 센카쿠 열도죠. 그 중국하고 그 영토 분쟁 있는 곳이요. 예.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 정치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비열한 짓이다. 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인데요. 그러나 일본이 왜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이게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뻗댈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출 규제라고 상당히 많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마치 수출이 제한되고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 일본의 외환법에 입각해서 한국에게는 특혜를 줬었다. 그러니까 그 통관 절차를 그 수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허가를 내주면 자유롭게 이제 그 통관이 금세금세 그 수속을 밟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뿐이다. 네네.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가 그 원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개국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특혜를 주고 있었는데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 위치로 한국을 되돌려 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무역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일본 측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한국을 일종의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데 정치적인 그렇죠. 문제를 결국에는 옮겨왔다는 그런 예. 분석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 단순히 징용 문제다.
뭐 아니면 위안부 문제다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로서도 이게 논리가 상당히 통하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보복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데 일본에서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안보상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짐작을 해보건대 일본 언론에서 나오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입한 그 의문이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징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공세 또는 일본이 갖고 있는 자료 이거를 좀 뭐 왜곡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행동의 그 타당성을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안 그래도 한일 레이더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단순히 뭐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안보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게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 문제를 이렇게 접하는 한국민들의 정서를 보면은 물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고 또 물론 그 반대 이성적인 그 타협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치 건너에서 바라다보는 교수님의 이 문제 해법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게 이런 문제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간의 갈등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기업들까지도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같이 그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네네. 상황이 된 건데 여기에 국민 감정까지 그 서로 간에 실리게 되면은 정말 이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고 또한 되돌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따라서 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좀 자제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원래는 그 비자 발급 을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는 게 그 보복 조치 리스트에 처음에 들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나 그 비자 발급을 정지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한 조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그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왜 현재 일고 있는 특히 그 징용 판결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의 논리도 이게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네네. 우리로서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예, 다행히 예. 아직까지 그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재산 매각 까지는 사태가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그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거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판단 자체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네네. 그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외교적 문제 또는 그 기업들의 희생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추가 조치로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감정상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비자 발급을 어느 단계에서 제한을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비자 발급까지 가기 이전에 네네. 일본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세 개의 부품에 대해서인데요. 네. 반도체만 해도 여러 가지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해서는 특히 금속, 철강 뭐 이런 쪽도 상당히 한일 간에 연계가 돼 있고요. 또한 그다음에는 금융 그러니까 외환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송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일본이 그 국내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장기적인 관계 개선과 또한 그 양국 간의 신뢰를 하루빨리 그 되돌릴 수밖에 없죠. 네네. 네. 교수님 그런데 이게 WTO 제소한다는 이 과정은 사실 좀 지난한 과정이고요. 기간도 꽤 많이 걸리는데 그 네. 기간 많이 걸리는 이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당연히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WTO에 관해서는 일본도 대응 논리를 상당히 마련을 해놓고 있을 겁니다. 네네.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쉽게 국제적으로 이건 뭐 잘못하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그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상당히 뭐 요원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과거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위안부 그 피해자분들께서 헌법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정부 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렇게 그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어떤 그 요구를 일본에게 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네. 뭐 어떤 뭐를 요구해서 답답하다 하기 이전에 한국 정부가 너무나도 묵묵부답이다. 예.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들어줄 창구가 지금 마땅치가 않다. 예. 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논의하는 거기서부터 뭐 걸음을 첫 걸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주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소통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G20에도 보면은 양국 정상은 8초 만나서 이야기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베 총리가 이번 일을 펼치는 과정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이 같은 상황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그 한일 양국 간이 마찬가지고요. 네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다 그 국내 정치를 의식하고 외교를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의도가 뭐냐? 일본 측의 국내적인 그걸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네네. 일본의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베 정권의 수권이 개헌 아닙니까? 일본의 헌법을 바꾸는 것인데요. 예. 그러려면은 3분의 2의 이상의 그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개헌 세력만으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과반은 됩니다. 네네. 과반은 되는데 3분의 2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모자르죠. 네네. 한 10석 정도가 모자른데 지금 야당도 상당히 그 호전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아베 지지 기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한. 네네. 그 사람들을 경향해서 내놓은 메시지다. 그 측면은 부정할 수는 없죠. 참여 선거라는 것이 그 교수님 6년 임기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3년마다 반씩. 반씩이요? 합니다. 예. 네네. 아, 그런데 3분의 2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에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 123석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는데 자민당과 그 공명당 여당이 한 78석 정도를 확보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그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83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7개 내지 8개의 의석이 모자른데 그런데 그 지난번의 선거가 정말로 크게 이긴 선거였거든요. 예예. 그런 의미에서 3분의 2가 그 과연 가능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는데 네네. 적어도 이 기세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개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 그 메시지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음 선거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정치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G20 정상회담 이후에 펼쳐져 있는 북미 깜짝 그 회담을 두고 아베 총리가 패싱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장 밖에 아베 총리. 실제적으로 일본에서의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그 모기장 밖에 아베 총리여서 참 고소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저도 참 좋겠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먼저 그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게 또 다른 그 한일 간의 그 갈등의 요인이기도 한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교섭 즉 비핵화 교섭이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섣불리 지금 일본이 끼어들기보다는 뭐 물론 그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나고 싶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하는 소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물어익었을 때 일본이 관여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예. 이런 그 생각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 최대의 압박
이거를 주장을 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 뭐 국합, 배드캅 있듯이 네네. 일본은 어디까지나 압박과 제재를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는 일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의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정리가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이도 대학의 교양학부 김경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김보성의 출발세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죠.